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 것은 무엇인가? 이제 코인이 많잖아요. 코인을 이용해서 비쉐브의 데미지 수절권을 좀 뽑아서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하지요. 좀 살만한 게 있나 생각해보고 디스커버리 데미지 스킨. 야, 근데 이게 팔리는 게참 신기하네. 에스페라 데미지. 이건 좀 사람들이 많이 뽑았네요. 사는 사람도 좀 있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살 바에 코인. 아, 코인이 다른 데쓸 데가 있었나? 라떼 데미지. 아, 다 비슷하네요. 아, 뭐 살만한 스킨 있나요? 낙서쟁이. 아, 저 방금 찍은 랜덤이요. 뭐 할만한 스킨이 그렇게 없는 것 같네. 아, 천공의 데미지 스킨 한번 쳐볼까? 천공 하이브리드. 이거 괜찮다. 하이브리드 데미지. 아, 팔리긴 하는데 좀 애매하네. 천공이 좀 괜찮은 것 같네. 아, 그러면요. 비숍을 천공으로 하나 뽑. 아, 수출권이 어차피 그 무제한이잖아요. 수출권만 갖고 나중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천공이를 하나 뽑을게요. 비숍으로. 나 아, 메이플 스토리 채는 이미 뽑았어요. 일단은 데미지 수출권으로 천공이를 뽑아야겠죠? 오케이, 하나 뽑았고. 수출권을 굳이 쓸 필요 없이 갖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중에 데미지 스킨 나오면 그때도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어차피 시즌3도 나온다면서요. 그럼 코인을 굳이 쓸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일단은 천공이를 가져오고요. 일단은 저는 이 캐릭터는 결속의 반지를 사줄 거예요. 코인이 부족하네요. 그럴 줄 알고 준비해두었죠. 코인 받아주고요. 결속 사줄 거고요. 시즌 3 나온다던데요? 이거는 애잠 사용해서 쓸게요. 좋았습니다. 오케이. 일단 대강 좀 옵션만 띄워놓자. 아, 어서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잠깐 해놓고요. 나머지를 뭘 써주냐? 아, 장큐도 쓰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장큐 해볼까요, 차라리? 또 다녀와야겠군요. 여기 있지 않나? 그렇죠, 그렇죠. 자, 코인을 쓸만한 데 생각을 해보자. 아, 네네, 예전에 사온 거랑 연결돼요. 똑같은 거예요. 일단은 마북을 삽시다. 마북은 다좀 무난하게 좋으니까. 아, 비숍도 마북을 사줘야겠네요.
아, 데미지 스킨은 뭐 뽑을 게 없으니까 수출건을 묶이면은. 아, 왠지 나중에 계속 데미지 수출건이 같이 나올 것 같다, 느낌이. 기분 탓인가요? 일단 제가 주문서는 쓸 게 없으니까 에디셔널 잠재를 쓸까? 물품은 아마 똑같이 되고 아마 리젠이 되겠죠? 그래, 할 거 없으니까 그냥 천공이나 두 개 만들자. 이거는 제 거죠? 오케이, 두 개 만들고 장큐를 사서 장큐나 돌립시다. 아, 인트 9%? 장신구, 얼굴 장식, 유니크 백제. 어차피 유니크 옵션이라 제일 싼 거로 살게요. 두 개 사놓자. 아, 자리가 없나 보구나. 아, 너무 막 사지 말고 좀 보고 살걸. 각인 때문에. 이거 괜찮다. 뭐지? 너무 막 샀네. 자, 각인을 열어주죠. 실패. 성공. 성공. 깜짝이야. 아, HP 12%. 굳이 코인을 다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야씨, 강력하네. 아, 비숍으로 쓸까? 아, 근데 왔다 갔다가 좀 귀찮긴 해가지고. 좀 사올까요? 어차피 사긴 사야겠다, 그치? 백제. 이왕이면은 한 번 더 열어보면 더 좋겠죠? 그런 건 없네. 400 차이라. 가봅시다, 한번. 아, 두 개 사. 열어보고요. 아, 굿. 와, 세 줄 뜨면 난리 나는 거지요. 이 맛으로 열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세 줄 뜨면 난리 납니다. 18%. 아, 실패했군요. 와, 깜짝 놀랐네.
아, 아깝다. 아, 아쉽네요. 아쉽다. 2.5줄이라도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받아주고. 아, 데미지 수출권이 두 개가 애매한데. 하, 수출권을 가지고 있는 게 나을까 아니면 쓰는 게 나을까. 어때요? 여러분의 의견 받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낫다. 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두 가지가 있는데. 가지고 있는다. 가지고 있으면 언제 써요 이거? 근데 문제는 언제 쓸까요? 일단 이거 좀 팔아볼게요. 얼마나 할라나? 2200만원. 아, 이건 너무 싸다. 가격도 안 나오겠어. 이거는 12%고. 2000 주고 사지 않았나? 9%짜리. 아, 2000선인가 보네요. 어떻게 해야든 간에. 이거는 3000 주고 샀네? 일단은 팝시다. 아, 이거 위잠이 뭐 나올지 모르는데. 이것도 위에가 위잠이 6%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일단 그냥 팔게요. 힘 12%, HP 19%, 락 12%. 럭은 4700 정도 하는데 다 덱 위주라서 한 4500 하면 되려나? HP, 힘, HP 싸네. HP는 2700 정도. 아이고, 아이고. 어,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다행이군요. 구해왔네요. 좋았습니다. 야, 아! 비슷하네 근데. 아, 아니군요. 깜짝 놀랐네. 5400 정도. 야, 비싸다. 이렇게 일단 4개 쓰면 될 것 같고. 자, 또 제가 준비해온 아이템, 또 열심히 한 보람이 있는 거 또 있지요. 자, 두 개 넣어주고요. 야, 보십시오. 몇 개 모았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오케이. 다 쌈짓돈 아니겠습니까? 자, 또 준비되어 있는 캐릭터가 또 있지요. 제가 열심히 맨날 나이트로드 단풍 나뭇잎에 넣어놨거든요. 몇 개 있습니까? 어딨어요? 1500개 정도 있네요. 아, 얘는 뭐 사줘야 되냐? 얘도 일단은 사주긴 할 건데 데미지 수출권 뽑으면 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가보시죠. 얘가 데미지 스킨이 뭐가 있지? 아, 그게 중요하네.
문의요 카톡 보내시거나 아니면 방송국 가면 주소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나노픽셀 엠페로스 이거 내가 적어놓은 거 있을 텐데. 어디 적어놨던 거 같은데. 찾았다. 나노픽셀 엠퍼러스 괜찮네요. 아르카나. 아 이건 안될 것 같고. 마시멜로 병아리. 마시멜로도 괜찮네. 병아리 데미지 스킨 부르는 게 갑이야? 병아리 데미지 스킨은 왜 아무도 없냐? 팔린 거 없을까? 아 있긴 있네요. 아 비슷하네. 1월 12일에 5억 병아리 데미지 네온 사인. 아 안되겠네요. 부풀 데미지 이것도 안되겠다. 폭죽 엠페로스 괜찮네요. 확실히 엠페로스 괜찮다. 소멸의 혈호 요건 아니고 밤하늘 엠페로스 가자. 그죠? 엠페로스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건 안 쓸게요. 시즌2 한다고 하니까. 아 시즌3 한다고 하니까는 열심히 이것도 모을만한 것 같네. 그죠? 이걸로 다 뽑아내자. 깜짝 놀랐네. 와 뭐 문제 있었나 했다. 깜짝 놀랐네요. 엠페러스 데미지 스킨까지 뽑아줍니다. 1, 2, 3, 4, 5, 6, 7, 7개. 아 메이프 스토리 제 하나 더 있는데. 바이퍼 있는데 이거는 좀 그렇겠지? 메이플 스토리지. 아 이거는 나쁘진 않은데 차라리 나로가 많으니까 나로에 있는 걸 빼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마북을 살지 말지에 대한 가성비를 좀 봐야 되겠다. 자 1000개에 한 1억 5천이라고 치면은 이게 한 100만원까지는 다시 올라가겠지? 700만원에 70개 200만원에 300은 가겠지? 250은 가겠지? 2000에 140. 아 이거 사긴 사야 되겠다. 그죠? 그럼 투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올라가더라고요. 하나 안 산 것 같은데. 그렇지. 이렇게 모아두고 언젠가 기다리면은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요? 비숍 거 샀는데 이거밖에 안 됐나? 그러네요. 1, 2, 3, 4, 5, 6, 7, 7개. 오케이. 이것으로 코인하는 영상 마치도록 하지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별거 아니었지만은 감사합니다.